벌써 5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오늘 땅뚫어 포기 나누기 작업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또 이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원래 플루오트 로사라는 나무인데 제가 이제 농장을 별로 못 들어와 가지고 가운데 그 살구나무에다 접을 붙였으니까 이게 살구 맹아가 나서 이렇게 2년 만에 커진 겁니다. 2년 만에. 그래서 지금 살구꽃이 막 오는데요. 그래서 플루오트 로사를 없애고 그리고 이 살구나무에다가 다른 접목을 할 겁니다. 다른 그 좋은 계량종의 살구, 자두, 그 다음에 플루오트, 그 레드킨, 뭐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 나무에 붙이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홍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씹힌 데가 좀 적게 해놓고요. 이 작은 게 6.5cm 되고 큰 게 10cm 정도 나오네요. 지름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대를 다듬는데요. 공대를 다듬는데 오늘 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동백하는 것처럼 V자로 해서 끼워 넣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집을 비스듬하게 이고 반대편도 됩니다. 대각선으로 깎아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흉성층이 엄청 두껍죠? 나무가 크니까 지름이 10전이 되니까 자, 된 겁니다. 그래서 목질부도 나왔고 흉성층 좌우측으로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수 조제를 또 해야죠.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깎이접 다 하셨단 말이에요. 깎이접이나 이거는 뭐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흉성층이 많이 맞게 하는 게 관건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쇠기접처럼 그냥 사선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사선으로 나가는데 V자가 되게 나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쪽이 날카롭고 뒤쪽은 많이 비게.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단칼에게 나가게 돼요. 갔다가 섰다가 나가는 것보다 단칼에 그냥 쭉 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마디 남기시고 두 마디 남기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지금 이 살구니까 아주 그 우량종의 살구를 접붙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두라든가 플로트 그런 것도 붙이는데 그런 건 그냥 그 여분으로 붙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자두를 따먹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조제가 됐으니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약간
약간 길이를 조금 더 있죠. 그래서 보시면 보입니까? 뒤쪽엔 많이 남았고 앞쪽에는 V자로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뒤쪽에 형성층이 맞아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맞았어요. 아주 딱 맞은 겁니다. 딱 맞았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테이핑을 해주면 되는데, 테이핑은요, 테이핑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테이핑을 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반대편에도 설구를 하나 더 끼워 놨습니다. 자, 요번에 붙일 거는요, 블루오트 레드 퀸이라고 하는 과실을 붙입니다. 이거 빨갛고 자두도 아니고 설구도 아니고 좋은 것만 딴 거죠. 그래서 맛이 괜찮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깎이접을 할 겁니다. 깎이접. 깎이접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깎이접을 하겠습니다. 깎이접. 뒤를 45도에서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나무가 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눈두 개나 세개 남기고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크니까 한쪽만 해가지고 끼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세 번째로 왕매시를 하는데, 이렇게 한쪽을 절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대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삽수는 이런 식으로 조제를 해놨어요. 깎이접 형태로 뒤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띄어내지를 않고 한쪽을 남겼습니다. 다. 그래서 이 남긴 이유는 이렇게 해서요, 끼워 놓을 때이 형성층 남은 부분들이 위쪽 절단면에 가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도 상추 유압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덮어지는 게 그만큼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 응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뭐 굳이 안 하셔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원칙은 깎이접인데 이렇게 한쪽에 또 남겨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응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한 부분도 설구나무를 붙일 겁니다. 설구. 원래 설구 따먹을 생각이 주된 생각이었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붙이고, 그다음에 접수를 이렇게 조제를 했습니다. 접수 조제를 했고요. 뒤쪽에도 이건 껍질을 남겼으니까, 껍질을 남겼습니다. 뒤에 보면, 그죠? 그래서 부름켜 맞춰주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좀더 넣어줄까요? 자, 그러면 위에까지 맞았고요. 그래서 이 껍질도
위에 이렇게 도포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도포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쪽 거는 두 개가 다 살고, 그쵸? 자, 이쪽은 매실, 살고, 또 하나는, 아까, 바이, 아, 요, 레드킨, 플로토 레드킨이었었죠. 그래서, 살고, 레드킨, 매실. 예.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바이오 체리 흙등금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바이오 체리 흙등금. 그래서 자두에 수분수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좌우측으로 좀 벌려가지고 깎이 잡고 그냥 끼워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써가지고 좀 벌려주고요. 맞은편도 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곳에 이제 접수를 찔러 놓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깎이잡인데 요거는 파라요. 그죠? 녹색. 그 얘기는 형성층 위에 껍질 부분만 까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도 바로 유압이 될수 있게, 그렇죠? 예, 뒤에 부분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왜이 방법을 쓰냐면, 이거는 지금 바이오 체리가 꽃이 막 피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꽃은 따낸 거고, 잎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잎만. 그러니까 빨리 유압이 돼야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층, 남겨놓고 겉껍질을 까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맞았고 테이핑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테이핑을 하고 위에 도포제 칠하시든가 아니면 테이프로 다 감아야지 되는데 이게 10cm가 넘으니까 그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 접목은 끝났습니다. 절연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처리만 하면 되죠. 도포제 칠해주고 이런데 도포제 칠해도 되고 다른 처리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포제 처리를 안 하고 이 넓은 부분이요. 진흙으로 하겠습니다. 진흙. 네, 그래서 요 진흙 500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물렁물렁하게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위에 도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도포제까지 다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목 여기서 끝인데요. 누구나가 다 한다는 그 여러 가지 접목.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본 건데 실상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랬냐면. 이한 나무에서 네 개를 따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매년 그 수세 조정을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네 개, 그한 나무에서 네 개를 따먹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수요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여러 나무 심어서 제각각 독립수로서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나무에서 두개 정도는 가능하죠. 한 나무에서. 예, 두 종류. 예, 그러니까 이네 개나 뭐 다섯 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나무에 여섯 개 해서 네 종류 붙여봤는데 실제로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두 종류 정도죠. 주된 건 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플로트, 플로트 종류의 레드킨.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접목 마쳤습니다.